그래서 좀 가르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없어요. 그 전에 내가 한 100여 명 가르쳐 봤는데 뭐 성공 못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 잠시 쉬는 시간. 달인 뭐 하나 했더니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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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퀵. 나 홀로 댄스 산맥경에 빠졌지. 쉬는 시간에 갑자기 나와서 뭐 하시는 거야? 그냥 조금 내가 연습하고 있어요. 댄스 스포츠 학원에 제가 이제 자유로 배우러 다니고 있어요. 제대로 한번만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제대로 할게요. 네. 아, 넌 퀵캄키, 퀵캄키. 아, 지금 작업복으로 지금 입어서 그러지. 네. 제대로 댄스복 딱 갖춰 입으면 가기 쓰고 기가 막히지. 얼마나 춤솜씨가 기가 막힌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는 달인의 뒤를 몰래 찾아가 봤다. 바로 이곳이 달인이 평소 틈나는 대로 댄스 스포츠를 연습한다는 곳. 아니 이게 누구신가? 공장에서 일할 때와는 180도 다른 달인의 모습. 아니,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퇴근하시고 뭐 하시나 궁금해가지고 따라와 봤는데. 예, 여기 학원이거든요. 하신지는 얼마나 되시고요? 아, 이거 한지는 한 7년 됐어요. 이야, 아무튼 저 다시 봤습니다.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생활의 달인 시청자에게 공개하는 달인의 댄스 스포츠 실력. 전문가 뺨칠 정도로 뛰어난데 잠시 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야. 달인도 나오신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죠. 열심히 사시고 굉장히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요. 저희들이 존경하고 있어요. 위험한 칼날을 홀로 상대하며 외롭게 일하는 달인, 항상 즐겁게 사세요. 앞으로 제가 일을 언제까지 할지는 몰라도 하는 동안까지는 제가 예쁘게 더 만들어서 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좋은 제품 만들어서 소비자님이 참 좋아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애들 자격증 공무원 교육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GMB 어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케이스터디 한국 원격 평생 교육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건강기능식품 녹십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물절약 자동 스톱 복지 한국 수화로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